안녕하세요. 매일 6주 시선 남자입니다. 오늘은 2021년 3월 31일입니다. 나스닥은 다시 오르고 있고, 잘 올라요, 역시. 나스닥은 역시 저력이 있습니다.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아요. 뭔가 느낌이. 또 언제 그랬냐는, 시장이 언제 흔들렸냐는 듯이 다시 쭉 오르고 있습니다. 역시 그래서 또 오늘도 살 게 별로 없겠죠. 아, 구독자분이 ADM 뭔지 조금 물어보셨는데 저도 아는 거 별로 없는데 그래도 조금 같이 한번 볼까요? ADM 저도 이거 주식하면서 미국 주식하면서 알게 됐어요. 얘네들이 이 저도 요거 보고 알았는데 1931년도부터 이 옥수수, 밀 이런 거 그 생산도 하고 조달 그 운송도 하고 가공도 해서 뭐 이렇게 파는 회사인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다양하게 하더라고요. 근데 이런 기름, 밀가루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은 절대 망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점점 영양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고, 그래서 이런 농산물을, 아무튼 농산물 관련된 회사 같아요, 농산물.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인간 영양, 동물 영양, 웰빙, 이런 거에도 좀 도전을 하나 봐요. 그래서 누구나 먹어야 된다. 예. 저 아주 좋아합니다. 이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. 누구나 먹어야 되죠. 그리고 또 밀 이런 거는 또 계속 땡기잖아요. 사람들이 좋아하고.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거는 전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근데 생각보다 얘네들 매출이 아처 데니엘 미들랜드 얘네들이 막 매출이 확 잘 나오고 이런 것 같진 않았어요. 저번에 기억으론. 저도 지금 다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출이 오히려 떨어졌어요. 이게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물가가 떨어져서 그런가? 물가가 이때 2012년도에는 높았는데 그 좀 떨어져서 그럴까요? 이 금리 그거 한번 볼까요? 국채금리 이거 국채금리나 물가 여기서는 뭐 뭘로 보는 거지? 여기서 10년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로 봐야 되나? 10년? 이렇게 쭉 당겨서 한 2012년도에 요 정도였는데 이게 점점 떨어져서 그런가? 물가가 떨어져서 원자재 가격이. 근데 요즘에 국채 금리 말이 많던데 국채 금리 한번 볼까요? 요거였던 것 같아요. 요거. 요거 맞나? 미국 국채 금리? 요거 보면 요즘 많이 올랐어요. 요즘에 지금 1.7%. 그러니까 국채 금리 미국의 국채 금리잖아요. 야, 이 국채 금리가 옛날에 이 전후 그 1950년도가 끝나고 이때 한 3%. 그러니까 얼마 전이랑 비슷해요. 국채금리가 이때 쭉 이렇다가 이제 쭉 올라와서 와 이때 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갈 때 15% 와 금리가 15%였다는 거예요. 이야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때는 진짜 통장에 돈만 넣어놨으면은 막 쫙쫙 불어나던 시대겠죠. 쫙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80년대생들은 인플레이션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죠. 인플레이션인가?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쭉 계속 국채 금리도 계속 쭉 떨어지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물가도 쭉 떨어지는 건가? 그런 건가요? 뭐 국채 금리가 물가랑도 관련이 있겠죠. 근데 최근에 좀 볼까요? 10년? 2011년도에도 이렇게 좀 올랐다가 이때도 3%대였는데
계속 2% 국채 금리가 2, 3%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 이제 3%까지 찍었다가 확 떨어졌죠. 다시 확 떨어지면서 코로나 터지면서 완전 바닥을 쳤어요. 국채 금리가 완전 떨어지고 지금 근데 다시 쭉 오르고 있어요. 쭉 2%까지는 뭐 용인을 하겠다. 뭐 저도 자세히 그런 거 보진 않는데 뭐 2%까지는 보겠다. 근데 그게 사람 마음처럼 되나요? 2%까지 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? 2%까지 2% 넘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? 더 올라가면? 저는 좀 걱정입니다. 요즘에 뭐 혼자만 걱정하는 거지만 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그 금리가 낮은 거를 봤다면 혹시 미래에는 또 상상할 수 없게 또 이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거 아닐까? 미국의 똑똑하신 분들이 또 잘 조절해 주겠죠. 그거 믿고서 살아야죠. 그래도 재밌더라고. 이거 뭐 좀 자세히 분석해 준 영상 같은 거 없나? 저도 좀 구경 좀 하게. 아 이거 뭐 얘기하다. 아 아처데니엘 미들랜드 보다. 그래서 얘네들 매출이 떨어져요. 왜 매출이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떨어지고 근데 영업이익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. 영업이익은 비슷비슷해요. 2000에서 1800 시간이 지나도 순이익은 오히려 올랐어요. 순이익은. 그러니까 뭐 세금도 좀 감면이 됐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돈은 적게 벌었는데 이제 좀 남는 장사를 좀 했는지 그 좀 유통 구조나 뭐 이런 게 좀 괜찮게 남았는지 아무튼 순이익은 잘 남기고 있어요. 그리고 돈도 잘 굴리고 있는 것 같아. 어? 아 이거는 뭔가 변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재무상의 뭐가 기록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그냥 제 추측이에요. 근데 뭔가 바뀐 것 같긴 해요. 아무튼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랑 이게 바뀌게 표시되고 뭐 이거 현금이랑 뭐 토지랑 뭐 이렇게 좀 바꿔서 표시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거 현금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넷 인컴도 괜찮다. 그리고 차트는 10년으로 보면 뭐 그렇게 막 오르진 않았어요. 막 요즘에 미친 듯이 올랐지 뭐 그렇게 막 나쁘진 않고 배당 수익률 2.56%라서 괜찮고 저는 좋아하는 종목입니다. 한 40달러 때면은 사기 좋은데 요즘에 좀 비싸긴 해요. 그래도 어제 샀죠. 그리고 SPYD 물어보셨는데 SPYD는 요거는 이제 S&P 500 중에서도 그 배당 수익률이 좋은 애들을 모아놓은 ETF인데 그래서 1.87%고 아 4.8%고 그 1년에 4번 주고 코로나 때 완전 박살났다가 24달러로 완전 박살났다가 지금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. 와 그러니까 이때 샀으면 이때라도 저 27달러에서도 정신 차리고 샀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걸 못 참고 어마어마하게 올랐네. 아 이거 안 보고 있다가 지금 봤는데 배 아프네. 대단합니다. SPYD 요즘에 나스닥은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다시 잘 오르고 있어요. 오늘은 힘겹게 이거 이 프레드도 보고 이거 아처 데니엘 미들랜드도 봤으니까 빨리 하나 사고 자야 되겠습니다. 아 애플 118달러 이때 살걸. 없어요. 살게 없고 중국이 요즘에 안 좋던데 중국 CHIS가 CHIS 다른 거는 뭐 살 오! T! 안 되겠다. 오늘도 그럼 T. 역시 이런 날은 또 T죠. T가 언젠가 비상하는 날을 기다리며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. 오늘도 T를 매수하면서 예, 마치겠습니다.
이상입니다.